여러분에게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리는 딱이 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천 여월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월동 홈플러스 다들 아시나요? 홈플러스 바로 앞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큰 대로변을 끌고 있어서 평생 막힐 일 없는 조망권을 갖고 있고 하루 종일 해가 차르르 드는 남양구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파트는요. 총 2개 동입니다. 48세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100% 이상 자주주차로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초, 중, 고 학군 모두 좋습니다. 모두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곳에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어린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입니다. 바로 앞이 대로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버스는 뭐 무지막지하게 들어옵니다.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인데 분양가도 무려 3천만 원 할인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집도 좋은데 분양가 3천만 원 이나 이벤트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집 괜찮다, 마음에 든다 하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 보러 바로 올라가시죠. 딱이 집. 네, 저는 지금 현관 입구에 서 있습니다. 현관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해 주셨고요. 들어와서 오른편으로 일가소등 스위치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발장은 한 칸인데요. 신발장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신발장, 마법의 신발장입니다. 자, 이렇게 열면은요. 팬트리 공간형 신발장이에요. 이렇게 안쪽으로 신발 수납하실 수도 있겠고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앞쪽으로 짐 같은 거나 혹은 스탠드형 벤치형 신발장을 더 설치해서 가볍게 신발 올려놓으시는 용도로 쓰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칸짜리 신발장 아니고 굉장히 넓은 팬트리형 신발장이라는 거 체크해 드렸고요. 화이트 프레임의 3연동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부드럽게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형 구조고요. 들어오자마자 템바보드 느낌으로 예쁘게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왼편에 있는 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왼편에 있는 방입니다. 자녀방으로 예쁘게 꾸며주셨는데요. 방 사이즈는 2711에 3342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가구 배치하기에 정말 좋은 직사각형 구조입니다. 침대 놓고요. 자녀분 책상 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 시스템 횡거, 시스템 장까지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세 번째 방,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쪽으로 다용도 공간이 있는데요. 다용도 공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적다라면은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세탁 수전이 빠져 있습니다. 이곳에 세탁기나 워시타워 놓을 수 있겠고요. 탄성 코트 처리까지 완벽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폭이 굉장히 넓은 다용도 공간이고요. 뒤쪽으로 막힘 없는 창이 빠져 있습니다. 남양집입니다. 하루 종일 따뜻하게 해가 든다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문 뒤쪽으로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법상 아파트는 이런 대피 공간 꼭 만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공간이 정말 여유롭습니다. 불필요한 짐들 안쪽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창도 빠져 있기 때문에 통풍에도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용도 공간 다 만나봤고요. 두 번째 방에 이어서 이제 복도를 따라서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복도를 따라서 쭉 들어가면은요.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푸른 느낌의 자녀방으로 꾸며주셨습니다. 방 사이즈는 3087에 3447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와, 방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앞에 3자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넓은 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침대와 가구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도 여유 공간 지금 앵글에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넓은 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천장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광과 통풍을 위한 창 넓게 빠져 있는데요. 지금 버티칼을 쳐놨는데도 위쪽으로 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남양집입니다. 정말 따뜻하게 아까 만나봤던 세 번째 방, 두 번째 방, 그리고 거실과 방까지 모두 다 채광이 잘 들어오는 4베이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까지 만나봤고요. 바로 앞쪽으로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방을 크게 빼다 보니 욕실은 사실 조금 협소합니다. 그렇다고 사용하기에 불편한 정도의 욕실은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바라기 샤워 수전과 샤워기, 선반까지 잘 딸려 있고요. 세면대와 자변기, 그리고 선반과 거울 달린 수납장까지 필요한 거는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방이 넓은 대신에 욕실이 조금 작은 거, 저는 차라리 방 넓은 게 좋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나가서 복도 보시면은 제가 들어온 복도인데요. 천정 보이시죠? 우물형 천정으로 시공해 주셨고요. 복도에도 간접 조명등, 그리고 LED 매립등을 설치해서 분위기 있으면서도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다. 복도 끝쪽으로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지금 거실과 대면형 구조의 주방입니다. 일자형 구조라서 거실과 주방이 넓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각 싱크볼로 깊고 넓게 싱크볼 설치해 주셨습니다. 거울목 수전 사용해 주셔서 밖으로 물 트이는 거 최소화해 주셨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넉넉한 모습입니다. 가스 레인지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전기 레인지 교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후드는 하츠 후드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방 공간, 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쿡탑 자리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쿡탑이 따로 마련되어 있진 않지만 이 안쪽까지 지금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전자레인지와 밥솥 놓을 수 있는 여유 공간 충분하다라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냉장고 자리는 두 대 자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 대나 혹은 쓰리도어 냉장고 예쁘게 인테리어 느낌으로 색깔 맞추셔서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탁 자리 이쪽에 놔주셨습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뭐 돌려 놓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식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식탁에서 책도 읽어야 되고 공부하시거나 대화도 나누셔야 되잖아요. 지금 4인용 식탁 놔주셨는데 6인용까지 들어가는 사이즈 확보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장 위쪽으로 밝은 조명을 설치해 주셨고요. 약간 층고를 높여주셔서 주방도 개방감 좋은 모습이라는 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주방 공간 여기까지 만나보겠고요. 이제 대장방인 안방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안방 사이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3567에 3339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안방이기 때문에 양쪽 다 열자가 넘는 넉넉한 사이즈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천장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킹 사이즈나 킹 사이즈 침대 넣으셔도 작지 않은 공간이고요. 붙박이장 짜 넣으실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쪽으로 다용도 공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다용도 공간 한 군데 만나봤고요. 지금 두 번째 만나는 다용도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넣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솔직히 살면서 이렇게 테이블 놓고 여기서 찾으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빨래 놓는 용도로 쓰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층고 굉장히 높게 확보되어 있고요. 방화문 뒤쪽으로는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앞쪽으로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기 싫은 짐들은 안쪽으로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뒤쪽으로 막힘없는 창 펼쳐져 있습니다. 앞이 대로변이고요. 남향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차르르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방 공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쪽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짜잔, 드레스룸으로 쓰시게끔 이렇게 예쁘게 대피해 주셨고요. 여기 또 좋은 게요. 이렇게 불투명 처리된 문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 놓으면은 이렇게 예쁘게 정리 못하고 지저분해도 깨끗하게 안방 쓰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부부 욕실 있는데요. 부부 욕실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메인 욕실 조금 아쉬워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흡족합니다. 여기가 메인 욕실 크기만한 부부 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 수전과 샤워기 선반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폭이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바쁜 아침 시간에 혹은 저녁에 샤워하시는데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샤워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면대와 자변기, 선반과 거울 달린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공간까지 다 만나봤고요. 이제 거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곳 거실입니다. 거실 폭은 4천 나오는 넓은 거실입니다. 지금 쇼파 놓인 거 보이시죠? 4인용 대형 쇼파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아트월 쪽은 대리석 느낌을 타일로 마무리 해주셨고요. 슈퍼홀 쪽은 아까 복도에서 이어지는 템바보드 느낌인데 우드 느낌의 템바보드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더해주셨습니다. 넓게 층고를 높여주셨고요. 천장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 곳곳에 간접등을 설치해주셔서 저녁에는 스탠드 필요 없이 분위기 내실 수 있겠고요. 이 집의 장점, 구조도 좋고 방도 넓고 너무 장점이 많은 집이지만 바로 뒤편 보이시나요? 남향집이고 도로변입니다. 평생 막힘없는 조망권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집입니다. 어떤 때는 조망권이 좋아서 집을 분양받았는데 앞으로 아파트가 막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집은 죽을 때까지, 이 집 팔 때까지 그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집이라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에 대형마트인 큰 홈플러스 있고요. 종합운동장역, 그리고 원종역 어디를 이용하셔도 불편함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에서 핫하게 인기 있는 현장 중에 한 현장이고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분양가에서 분양가를 3천만 원
인하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분양받으신 분들은 조금 아쉽기는 하시겠지만 좋은 집에 먼저 사셨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기존 분양가보다 3,000만 원 인하하는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정확한 분양가와 입주금은 아쉽지만 온라인 공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상단에 보이시는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힌트만 드리자면은 분양가 많이 높지 않습니다. 3천만 원 인하했기 때문에 4억인데 4억 막 중반 후반 넘어가는 그런 4억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딸기 집의 여친이었고요. 다음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